아유 진짜 반갑습니다. 예, 요즘 뭐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휘영이 인기를 실감해요? 사실 저희는 이제 아직 활동 중이어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 말고는 따로 느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선배님이 또 요즘 핫가이라고 해주시고 예. 하니까 조금 느낌이 스멀스멀 예. 오지 않나. 그래도 최파타에 이렇게 원픽으로 초대석에 나왔다는 거 영광입니다. 예. 맞습니다. 그쵸, 이미 네. 떴다는 건데. 예. 아닙니다. 그럼 우리 유태양. 네. 진짜 나 진짜 인기 있는 것 같아. 조금이라도 우리 팬분들도 더 좋아해 주시고. 왜 그렇잖아요. 우리의 네. 인기가 뭐 나의 인기보다는 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막 그게 보람 있잖아요. 네. 네. 어때요? 아무래도 일단 최근에도 이제 본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되게 많은 이제 가게나 음식점에서 저희 노래가 많이 나온다고. 바로 옆에만 네. 다녀도 막 가게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하셔서 일단 그런 부분이 살짝 그렇군요. 저희가 많이 알려져서 많이 들어주시는구나 해서 하루하루 뿌듯하게 보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팬분들이야 뭐 노래가 뜨든 안 뜨든 SF9은 사랑하셨겠지만 요즘 이제 그 1위 곡으로 네. 올랐으니 뭐 그건 끝이죠 뭐. 네, 끝이지. 많이 예. 좀 들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럼 사실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뭐 가족들은 노래 나올 때 그거 다 듣고 가죠. 이렇게 길거리 서서. 그렇죠. 그냥 맞아요. 묻진 않친다니까. 그렇죠. 인상이 네. 어때요? 저도 정말 친구들이 뭐 어디 음식점이나 식당 가서 노래 나온다고 보내주면은 그 동영상 저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. 또 길거리 가다가 저희 노래 나오면은 잠깐 멈춰서 춤 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약간 춤도 췄어요. 네, 그치 그렇게 기쁘지. 그 네.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저희 노래 나오더라고요. 약간 느낌만 보여드렸거든요. 저희 춤 사이. 뭘 하세요 옆에? 전혀 모르시더라고요. 아 모르세요? 다른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제가. 네. 그렇구나. 기분 좋게 요즘 되게 예.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근데 사실 SF9이 이제 진짜 오늘날 이렇게 뭐 SF9이지만 그래도 꽤 됐죠? 어떻게 네, 보면 맞습니다. 예, 결성된 지가 네. 4년 네. 그러니까 좀만. 말이 4년이 꽤 길었죠. 예, 한 데뷔로 기간 연차로 따지면 16년도 10월에 데뷔해서 이제 5년 차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3년 3개월 만에 1위를 한 거여서 뭔가 약간 쉬운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네 예. 없는 그동안 저희가 앨범을 이번 앨범 포함해서 9장을 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주신 부분들을 팬분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 대중분들께서도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그만큼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나오자마자 1위를 딱 한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네 맞습니다. SF9에게도 되게 좋은 일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우리가 뭐 4년 뒤에 1위를 한다 이런 사실만 있으면 사람이 견뎌. 맞아요. 근데 모르는 거예요. 4년이 맞아요. 될지 14년이 될지. 네. 그렇죠? 맞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재훈이 한번 얘기 좀 해봐요. 그렇죠? 네 예. 맞습니다. 기다렸던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 회사 식구들도 그렇고 너무 좀 기다렸던 1등이라 좀 되게 영광인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.